성경을 읽으면서 혼돈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역사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부분일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본문의 맥락과 관계없는 결론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성경의 의도와는 맞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성경의 흐름을 마인드맵으로 인식하고 성경을 읽어 나간다면 본문의 의미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시간들이 어떻게 변해왔고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부분일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는 신약과 구약 사이에 500년의 시간의 간격을 말하는 겁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학문적으로 말하자면 제2성전기라고 해서 주전 516년에 만들어진 스룹바벨 성전부터 이것이 파괴된 주 70년 유대전쟁까지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600년 정도가 되는 셈이죠. 아주 오래된 시간인데 교회에서는 생각보다 이 부분을 많이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한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신구약 중간사의 핵심은 한국사나 세계사를 배울 때처럼 사건과 암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성경과 이 시간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그 흐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제2성전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마틴 행엘이라고 하는 학자가 지적한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고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는가 하는 관점으로 오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사로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2성전이 건립된 것은 주전 516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파괴된 것은 주후 70년이고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것은 대략 주후 30년 무렵입니다. 제2성전이 있다면 제1성전도 있겠죠? 이것이 바로 주전 10세기에 건립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 이후에 언약궤, 성막은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 기능을 대신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마치 신전처럼 여겨서 성전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지만 성전을 떠난 일상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선지자들은 우상숭배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이 이 우상의 근원이 된 이방 나라들을 경고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선적인 삶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을 들어서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포로로 잡아가게 하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예언했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이 부당하다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셨던 겁니다. 바벨론의 침공 자체는 절망적인 사건이지만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고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합니다. 597년에 2차 침공을 하고요. 586년에 3차 침공을 하면서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 때에는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3차 침공 때는 그 현장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전 586년부터 시작이 된 것이 바벨론 포로기라고 합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런 절망 속에서 유대인들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신구약 중간기 동안 유대인들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두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바벨론 침공 이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셨을까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주전 536년부터 유대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은 1차 바벨론 침공부터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메디아의 다리우스를 경험하면서 예레미야의 70년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경험을 했고 이것을 다니엘서 9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포로기 이후에 회복을 언급을 하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땅은 황폐했고 먹고 살기에는 너무 황무했고 미래는 암울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유대는 사마리아에 편입된 속주였습니다. 그래서 주전 536년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의 속주였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 자칫 그 지역의 구심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도비아라고 하는 토비아스 가문이 이것을 반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스가랴 학개 선지자에 의해서 주전 516년에 제2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완공하면 현실은 눈에 띄게 그 삶이 나아질까요? 1차 포로귀환은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2차 포로귀환은 주전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3차 포로귀환은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한번 잘 보세요. 주전 516년에 제2성전이 건립되지만 이때의 예루살렘은 낙후되었고 살아가기에는 아주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성전은 지어졌지만 다른 국가의 신전들에 비해서는 너무 형편없고 초라했습니다. 예루살렘 땅은 안전하지도 안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의 암울함을 엿볼 수 있는 상황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쓴 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70년을 약속하셨고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자녀 교육하기에 완벽한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혈통이나 출신과 상관없이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있었지만 본국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에스더라는 이름은 별이라는 뜻이고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뜻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동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들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된 본국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념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제2성전이 건립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전과 지방의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그렇게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율법들을 이때 모아서 확립하면서 유대교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한 유대인들은 통역이 필요할 만큼 히브리어를 망각한 세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히브리 율법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연구하는 서기관 계급이 이때부터 형성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신구약 중간기 500년간 유대인들이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참된 회복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페르시아나 그리스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역대상의 족보가 아담부터 이어져 온 겁니다. 마태복음은 그것을 받아서 족보를 맨 앞에 소개를 했고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는 것을 대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에 해당되는 거겠죠. 주전 333년에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레니즘 세계를 열게 됩니다. 그리스어라는 하나의 언어,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명으로 이 제국이 묶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전 323년에 알렉산더가 죽고 그 휘하의 네 장군이 저마다 알렉산더를 계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알렉산더의 제국을 네 등분으로 나눕니다. 이것을 디아도코이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주전 200년까지 유대인들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배를 받게 되고 200년부터는 시리아의 셀레우코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주전 3세기에 유대 사회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유명한 70인역이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된 거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통역이 필요할 만큼 히브리어를 망각했는데 성전과 회당 곳곳에서 그리스어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과는 그리스어로 율법과 히브리 개념을 소통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로마 시대가 되면서 로마 제국은 언어, 문화, 사상, 화폐 그리고 모든 제도가 통일된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만일 알렉산더가 없었다면 그리고 70인역이 없었다면 복음이 제국 속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확대되는 것은 어려웠을 겁니다. 주전 200년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유대 사회를 지배했지만 200년 이후부터는 셀레우코스 왕국이 유대 사회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주전 175년에 안티오쿠스 4세가 통치를 하면서 유대 사회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제2성전이 세워진 516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대제사장은 아론 자손 중에서도 사독이라는 가문이 대대로 그 직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전통적으로 사독 계열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등장한 토비아스 가문이 셀레우코스의 세력을 등에업고 유대 사회를 수중에 넣습니다. 이 토비아스 가문은 바로 수백 년 전에 그들을 방해했던 바로 그 토비아스 가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들에 의해서 성직 매매가 일어나고요. 대제사장은 사독 계열이 아닌 다른 제사장이 세워지고 율법과 할례와 안식일이 금지되는 박해가 주전 175년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일어났던 경건한 무리들을 가리켜서 하시딤이라고 말합니다. 주전 167년에 마카비 가문의 마타디아스와 그 아들들은 이 하시딤 그룹과 함께 저항하면서 마카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병력의 절대 열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믿고 항전을 벌였고요. 결국 주전 164년 12월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합니다. 이 절기를 가리켜서 하누카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 직분은 변질됐고 주전 159년부터 152년까지 7년 동안 대제사장이 공석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런 현실에서 절망했던 사독 계열의 의의 교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경건한 무리들은 광야로 나갔고요. 그리고 하시딤 그룹 중에서 현실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민중들에게 율법의 영향을 미쳤던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 주변에서 변질된 대제사장 직분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이 바로 사두개인이 되는 겁니다. 광야에 있던 무리들은 에세네파가 되는데요. 잘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회복을 열망하는 무리들이 되었던 겁니다. 마카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하스몬 가문은 주전 142년에 독립을 쟁취했지만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의 함락을 받으면서 다시 유대 사회는 80년간의 독립을 마치고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스몬 가문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정치적인 독립, 그리고 변질된 대제사장이라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향이 그대로 신약성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랬던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주전 37년에 헤롯이 로마로부터 유대를 통치하는 권력을 넘겨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에 자신의 권력을 아들 아켈라오에게 넘겨주려고 했지만 다른 아들들이 반발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황제는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에게 유대 땅을 쪼개서
분봉왕으로 삼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분봉왕은 왕이 아니었겠죠? 영주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가지셨으니까 헤롯이나 그 아들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영아들을 학살했던 배경이었습니다. 주후 6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폭정을 일삼던 아켈라오가 쫓겨나고 그 자리에 총독이 파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주후 6년에 파견된 첫 번째 총독이 코포니우스였고요. 26년부터 36년까지 파견된 인물이 그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주후 6년에는 로마에서 유대 지역의 세금을 확실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세금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강하게 저항하게 됩니다. 저항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갈릴리 유다였고요. 이때부터 로마에 저항하는 조직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강도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바로 이 항전 조직에 가담된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이 흐름이 주후 70년에 유대전쟁으로 표출이 됩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유대사회의 치안을 담당해야 했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추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유다 이후에 로마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분봉왕들의 눈에 예수님은 거슬리는 존재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반란자로 엮어서 처형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주후 41년부터 유대 사회의 통치권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잡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는 헤롯이라고만 나오고 교만하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은 바로 그 헤롯인데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는 주후 70년에 유대전쟁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광야에 있었던 에세네파는 로마군에 의해서 전멸이 되고요. 사두개파는 전쟁이 발발함과 동시에 해외로 탈출해서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나 유대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리새인 지도자였던 요하난 벤 자카이가 얌니아로 가서 유대교를 다시 정비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바리새인에 의해서 재건되고 회당과 율법과 탈무드와 카디시 기도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구약 중간사를 조망해 봤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그들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회복을 예언했지만 500년간 이들의 현실은 고단했고 미래는 불확실했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회복, 에스겔의 환상, 예레미야의 70년, 다니엘의 예언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겁니다. 족보를 보면 비록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는 이어져 왔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암울한 현실이지만 바벨론 침공 이전에 예전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거쳐야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제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는 임마누엘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만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성전을 삼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닐까요?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500년간의 그 질문에 대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선언을 하는데 그런데 원문에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성전이 있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상징이라면 이제는 우리 속에 성막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신구약 중간사 마인드맵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신구약 중간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내용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